오늘은 진도군 지산면에 시골집이 매물로 나왔는데요. 나무 장작으로 부를 때는 전통 군불 방식인 황토 구들장 찜질방이 있는 시골집입니다. 전기로 된 찜질방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현대 사회에서 이런 군불 황토 아궁이방이 부럽기만 하는 곳입니다. 다른 한켠에 널찍한 방에서도 황토방이어서 시골살이의 건강은 덤으로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당에 있는 텃밭에는 애기 동백나무가 곳곳에 심어져 있고 오랜 세월에 흔적이 역력한 마루 토박 마루까지 마음에 드는 진도군에 있는 시골집입니다. 뜨끈한 아궁이 방에 몸을 지지고 차가운 한겨울에 창문을 열고 마음껏 공기를 들이킬 수 있는 정겨운 시골집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지 면적 164평이고요. 시골집의 면적은 16평입니다. 시골집은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온전히 다 있습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가 인접이 되어 있고요. 차량은 마당 안에 2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 진입할 때 타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2m 정도의 시멘트 포장 도로로서 1톤 트럭은 진입은 가능하나 대형 차량은 진입은 불가하고요. 중소형 차량은 마당 안에 진입 가능하고 주차 가능합니다. 주택가, 창고, 외부 화장실 모두 지붕은 강판으로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마당 안에 과실수, 동백나무와 텃밭도 함께 있습니다. 상수도와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시고 계셨고요.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축사는 300m 정도 있고요. 철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도군 지산면 송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산면은 진도군청과 차량으로 20분 정도 가야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산면 소재지는 차량으로 7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진도군의 특징상 면 소재지가 기본생활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마트, 병원, 관공서는 차량으로 7-8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도로 진입폭은 2m 정도의 중소형 차량과 1톤 트럭은 진입은 가능하나 대형 차량은 진입 불가합니다. 마당 안에 차량 2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지붕은 창고, 외부 화장실 모두 개량이 되어 있고요. 물받이도 강판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토방을 중심으로 외부 샤시도 되어 있습니다. 창고 옆에 상수도도 보이고요. 텃밭에는 주인분이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매수인께서는 잡풀을 걷어내시고 흙을 섞어서 텃밭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간중간에 과실수 고목도 있고요. 동백나무 10그루 내외로 있습니다. 마당 안에 시골에서 이렇게 텃밭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편리성이 있습니다. 불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바로 연기가 나갈 수 있는 굴뚝도 함께 보이고요. 제가 주택의 왼편에 서서 그대로 보이는 시골집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골집의 특징상 천장은 낮고 토방 마루가 함께 있습니다. 문은 옛날 빗살 무늬에 창호지가 발라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왼편에 넓은 황토방이 있습니다. 진도군에 있는 시골집은 방의 크기가 각각 모두 넓었습니다. 시골집을 구입을 하시면 아무래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리와 보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금 해당 매물 시골촌집은 큰 비용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마루를 좋아하는데요. 집 안으로 촬영하면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집안의 마루였습니다. 이렇게 방과 방 사이 연결되어 있고요. 방 안에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골 내벽의 벽면에 페인트 칠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주방이고요. 주방도 꽤 넓었는데요. 주방 안으로 들어가면 싱크대는 교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방에 싱크대 교체하시고 도배만 새로 하셔도 지금 보이는 느낌보다 더 괜찮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주방과도 이렇게 방이 연결되어 있고요. 군불이 있는 아궁이 방 포함해서 방은 총 3개고요. 주방 하나, 실내 욕실 겸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황토 아궁이 방입니다. 창호지에 비춰지는 햇살과 외벽의 황토방이 그대로 어우러지는 느낌이 드는 방입니다. 방바닥의 한쪽에 군불로 인해서 그을려졌지만 그조차도 아궁이 방과 어울려 보였습니다. 아궁이 방에서 나오면 바로 옆에 군불을 넣을 수 있는 창고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에 아궁이에 보이는 장작을 넣어서 불을 지피고 데펴서 군불로 인해서 따끈하게 만드는데요. 지금 전기로 히터 방식의 찜질방과는 비교가 안 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골에 살면서 아궁이 방이 있는 집이 제일로 부럽습니다. 주인분은 이렇게 장작도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아궁이 옆에는 대나무도 이렇게 함께 자라고 있었고요. 대나무를 쳐내면 더 넓은 텃밭의 크기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실내 욕실 겸 화장실은 현관 입구 안쪽 왼쪽에 있습니다. 화장실 문도 교체가 되어 있고 실내 욕실 겸 화장실 안도 넓었고요. 수전도 교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4,000만 원에 큰 수리가 필요 없는 곳은 요즘에는 보기가 힘든데요.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을 3,500만 원에 구입하여 수리 보수 리모델링을 몇천만 원 쓰시는 것보다 지금 해당 진도군에 있는 시골집을 구입 후
황토 구들방에서 몸도 지져가면서 도배, 싱크대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분의 장작나무도 많이 해놓으셔서 지나가는 겨울 동안 몸을 따끈하게 하고 문을 열고 찬 공기 마셔가면서 지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